다음 현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됐는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주장은 딱 그렇습니다. 검찰 측은 엄연한 업무 협약식이 맞다. 네. 그날의 행사가. 그다음 변호인 측은 아니다. 업무 협약식이 아니고 업무 협약식이 끝나고 업무 협약식은 장소만 캠퍼스 제공한 것이고 간담회가 맞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좀 대립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1심 재판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의 주장대로 업무 협약식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업체 간의 돈이 오간 그 비용 문제, 비용의 오간 부분에 또 하나의 그 사전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업무 협약식과 간담회를 굉장히 이렇게 선긋기 전략으로 이번에 좀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번에 저기 만약에 그 변호인단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간담회로 이렇게 1심 재판에서 결론이 난다면 오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물론이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입니다. 그래서 1, 2차 그 심리 공판 때 이 부분이 좀 쟁점화됐던 겁니다. 제가 하나 관심 있게 본 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오 지사를 신고한 당사자가 이날 증인으로 나왔죠. 출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한 얘기가 단어를 강한 단어를 써요. 놀이감처럼 느껴졌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멘토가 제주에 와서 컨설팅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당초에 행사장이 다른 곳이었는데 갑자기 전날 연락 와서 장소가 오영훈 후보 서문과 사무소로 바뀌었다. 아, 거기서부터 이 신고자는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 동선을 보더라도 공항과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데 멀리 보면 인하동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 가서 보니까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고 그 대표 이제 그 그룹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악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회의실 책상 위에 선거용 리플릿이 놓여 있더라. 됐다. 그래서 자기가 항의를 하고 빠져나와서 바로 신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리플릿 이제 그 당시에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이 리플릿이 맞느냐라는 거 갖고 또 논란을 벌였지만 뭐 판사가 확인을 해라 그랬더니 신고자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는 보통 보면 신고 당사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증인으로. 그런데 이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다툼은 있겠지만 오지사 입장 쪽에서는 조금 불리한 증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증인을 막아줄 아니면 이 증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증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꺼내겠지만 갖고 있다면 꺼내겠지만 지금까지 그 증인은 없거든요. 단지 자기들 주장 회박식이다. 우리는 간담회를 한 거다. 이런 자기들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좀 불리한 상황 아니냐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측 주장을 보면 검찰에서가 협약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약식 그 행사장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예. 두 번째는 그 협약식 영상을 봤더니 오영훈 후보가 인사말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협약식에서 이렇게 좀 서명을 한 협약서 초안에는 오영훈 후보 서명란이 있었다가 단일되니까 삭제됐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2차 심리에서는 그 다음에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만 예정됐었다. 그날 행사는 그래서 후보자 공식 일정에도 보면 간담회로만 이렇게 돼 있지 협약식이라는 건 없었다. 그래서 협약식은 자기네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이고 업체들 간에 행해진 하나의 행사이지 그 캠프와 직접적 연관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영상에서 그 협약식 영상에서 오 후보가 와서 인사만 했지 않냐 검찰 측에서 하니까 변호인 측은 그것은 덕담 협약식 내용을 갖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다. 그래서 협약식과는 무관한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협약서에 서명란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은 변호인 측은 서명 자체도 하지 않았다. 협약
보고서의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서명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당일 행사는 좀 간담회이지 협약식은 아니다라는 게 그 저기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좀 뭡니까? 아까 지지선언 관련해서도 똑같이 그 지금 증거로 검찰 측이 그날 그 증인으로 채택한 거는 아마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얼핏 우리가 볼 때는 오 후보 측에 유리한 이렇게 그 증인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검찰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지선언이 유도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발표문, 즉 보도자료문을 사실은 캠프에서 해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좀 기획성, 지지선언 아니냐고 이렇게 좀 했던 거고요. 근데 증인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이렇게 작성할 때는 도와준 건 사실이고 약간 보도자료 할 때 형식을 약간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최종 결정이나 지지선언의 내용 최종 판단은 단체가 한 것이다. 자발적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렇게 그 증인이나 그 증거를 갖고 좀 아마 재판부가 어떻게 좀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멀었지 않은가 지금 한 20% 정도 진행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뭐 공식적으로 남은 뭐 검찰 측 증인만 해도 한 15명 이상 이번에 그 4명 하기로 했는데 아까 그 예, 지지선언 관련한 그 캠프 관계자 증인이 굉장히 1시간 이상 이렇게 좀 오래 시간이 지체되면서 2명은 아예 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럼 다음 2주 간격으로 계속 재판이 열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6월까지도 굉장히 좀 예. 심리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요 쟁점에 대해서 뭐 양측의 주장이 정반대여서 앞으로 그렇죠. 뭐 치열한 좀 공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이제 4월 10일입니다.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로서는 사실 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될 시점인데 뭐 자연스럽게 후보군도 추려지고 있고 여러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7대부터 21대까지 무려 20년 동안 제주에서 3개 선거구를 싹쓸이한 민주당의 6회 연속 수석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 20년 동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독주체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제주도 선거에 대해서. 네. 과연 이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24년까지 이렇게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관심의 포인트는 제주도의 3개 선거구 3석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3석 모두 또 특정 정당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1대1로 배분될 것인가 2대1로 배분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그 이번 총선 그 1년 앞두고 뭐 언론에서도 여러 그 후보군들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검명됐지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좀 약간 자천타초로 네. 이렇게 제기된 네, 분들 이름들 좀 나열하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유력한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군 형성은 좀 빠르면 추석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네. 아마 이쯤에서 아마 되고 좀 늦으면 아마 연말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각 정당별 어떻게 좀 구도가 짜여질까 하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역기원 3명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현역기원 3명이 전부 그 공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공천 과정에 일부 물갈이가 있을 것인가가 좀 약간 관심 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 좀 약간 거론되는 후보들 봤을 때 서귀포 씨 같은 경우는 위성군 의원이 아마 단수로 지금까지도 일단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송재우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쟁 후보들 이름이 이렇게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또 제주시 울 선거구도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에 대한 좀 재공천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울 선거구에도 좀 뭔가 당내 공천에 좀 경합에 좀 나설 좀 약간 의지를 보이는 주자들이 좀 몇 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좀 당내 경선 구도가 어떻게 좀 짜여질 것인가 관전 포인트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좀 국민의힘 차원에서 저기 인재 영입
어떤 인물을 좀 영입할 것인가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물론 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한석이라도 좀 얻어야겠다. 좀 이런 좀 승리 전략으로 필승 전략으로 이렇게 간다면 좀 새로운 좀 경쟁력 있는 좀 인물 영입 작업이 아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내년 총선이 가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을 이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오영훈 지사의 재판 선거법 재판이 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냐, 어떤 식으로 가냐. 뭐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1심 끝나고 2심 정도 2심까지 보면 아, 오 지사의 운명은 뭐 결정됐다라고 봤을 때 이제 판이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아파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백과장 명식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선거구 개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여버렸을 때에 지금 현역 3명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내년 총선에 후보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요 이제 보면 민주당이요? 예, 왜냐하면 현역들이 3명이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주자로 거론된 사람들 다 한 번씩은 이름이 다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사람은 많은데 뛰어난 스타가 없어요 경쟁력인 후보가 없어서 뭐 양쪽 다 지금 헤매다니는 이걸 봤을 때 과연 제주의 내년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중앙당에서 어떤 공천 기준을 갖고 어떻게 이제 들어갈 것이냐. 왜냐 그러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1번은 여성이 하고 돼 있는데 만약 제주에 비례대표가 확대됐을 때 각 당에서 누구를 내세울 거냐. 또 지역구에 누구를 차출시킬 거냐. 엄청난 칼 안 든 전쟁, 포성 없는 전쟁이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뭐 거기에 뭐 후보자 선택 기준 유권자들이 앞으로 그 제주도 3석 배분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선택 기준을 한다면 제주도 선거를 이렇게 좀 보면은 총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인물 경쟁력이라든지 뭐 공약 정책보다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먹겠거든요. 그래서 소속 정당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형성되는 그 선거 대결 구도의 프레임이 어떻게 네, 형성되느냐 그렇죠. 선거에 아마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권자들은 선택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예. 양당이 그냥 저희 쓰는 말로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뽑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